안녕하세요. 바이트베리오스입니다. 오늘은 주라기 에볼루션2라는 게임상에서 매력적인 공룡 스테고사우루스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. 방금 부화시킨 스테고사우루스를 관찰하면서 그들의 특징과 재미를 함께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멋있는 공룡이 바로 스테고사우루스입니다. 관찰하기에 앞서 현재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스테고사우루스의 역사를 알아볼게요. 검룡류를 대표하는 스테고사우루스는 약 1억 4,500만 년, 1억 5,500만 년 전 주라기 후기 북아메리카와 유럽에서 살았던 공룡으로 속명은 지붕 도마뱀입니다. 지붕 도마뱀은 스테고사우루스를 처음 발견한 미국의 고생물학자인 오스니얼 찰스 마시가 지었습니다. 한 배열에 대해 연구하면서 영상에 보여지는 모습대로 골판이 등을 따라 한 줄로 배열되었다고 믿으면서 생겨났습니다. 하지만 많은 고생물학자들이 골판이 두 줄 배열이거나 비대칭적으로 교차된 배열이 있을 것이라 의심하고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. 이는 나중에 골판이 두 줄 비대칭적인 화석이 발견되면서 확실시되었습니다. 자, 이제 스테고사우루스가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해보아요. 먼저 등에 펼쳐져 있는 골판을 구경해봐요. 멋있어 보이나요? 스테고사우루스의 등에 나 있는 골판은 아직까지 용도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요. 골판은 방어용, 체온 조절용, 과시용 등으로 추론과 증거로 하여 연구를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새로운 학설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다음은 꼬리로 가볼 건데요. 그 전에 검룡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검룡류는 꼬리로 공격을 하거나 방어를 할 때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두 쌍의 골침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. 그런 검룡류의 대표적인 공룡인 스테고사우루스의 꼬리에 달려있는 멋진 가시가 보이네요. 게임 속에서 스테고사우루스가 싸울 때 꼬리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구경해볼까요? 먼저 스테고사우루스와 동시대에 태어난 알로사우루스를 부화시켜보죠. 알로사우루스와 스테고사우루스와의 결투가 매칭되었네요. 꼬리를 휘둘러서 공격을 하네요. 현실 속에서도 꼬리에 맞으면 살 수 있는 공룡은 몇 없었겠는데요?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?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. 다음에 또 새로운 공룡으로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추천과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